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음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1917년 가을에, 그리고 그 겨울에 중국산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슬슬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쩐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2년쯤 되니까 슬슬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탁사 SGC 598 마이크인데요. 얘가 제일 빨리 고장이 났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한번 쓰려고 꺼냈더니 고장이 얼마 전에 이제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이제 이 카메라에 꽂아가지고 소니 카메라에 꽂아가지고 이제 녹음 중입니다. 그이 사운드를 녹음된 사운드를 좀 나중에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좀 좋은 배터리를 넣었고요. 켜니까 지지직 하는 소리만 나고 이 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뭐 찌찌직 하는 소리만 나죠. 건드리면 그 소리가 커지고, 나오면 소리가 작아지고.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완전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샀을 때가 한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정도 중국어 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쓸때 당시에는 좀뭐 나름 괜찮게 썼습니다. 한 1년 남짓 정도는 재밌게 썼었는데 이제 사망을 했네요. 두 번째 마이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야 BY-MM1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제 꽂아가지고 쓰는데 얘 정상은 어떤가 하면 바디는 괜찮은데 접점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좀 찌직거립니다. 볼까요? 혹시나 이거 건드리다가 찌직거리죠? 예, 이제 혹시나 이거 건드리다가 찌직거리죠?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헤드폰을 꽂아가지고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쓰라 그러면은 뭐 급한 대로 쓸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헤드폰 꽂은 단자가 없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겠네요. 서기가. 이렇고요. 이걸 케이블을 반대로 꽂아볼게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이게 더 과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찌직거리는 게 심하죠. 이쪽도 찌직거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찌직거리기 심하죠. 이쪽도 찌직거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 케이블이 접힌 쪽 기역자 꺽쇠를 이제 카메라 쪽에 놓고 하면은 좀 그나마 좀 양호한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양호합니다. 이쪽에서는 일단 이쪽에서는 잡음이 잘안 들리고 이쪽에서만 주로 잡음이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이 살짝 불안합니다. 슬슬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입니다. 이게 보야 BY-MM1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2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만 몇천 원 주고 산것 같은데, 야, 싼게 역시 비지떡인가요? 예, 다음 마이크 넘어가겠습니다. 탁스타 SGC-698이라는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이제 좀 작은 마이크, 이 마이크에 비해가지고 훨씬 크잖아요, 얘가. 아주 작은 마이크가 필요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샀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풍경을 찍으러 갈 때, 앰비언스 딸 때, 소리 딸 때,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니까 음장감이 넓어가지고 공간감이 넓어가지고 좀더 리얼하게 소리가 사실적으로 자연의 소리를 좀 담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이즈가 얘가 조금 많았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치익 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좀 얘를 썼습니다. 얘의 정상은 이제 얘가 한 2년 정도 쓰는데요. 많이 쓴건 아닌데, 볼까요? 얘가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소리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스테레오는 소리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위에 지금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데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소리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른쪽이 또 지나치게 소리가 크게 들어옵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소리만 아주 크게 들리고 있고요. 이 소리를 편집할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테레오나 소리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위에 지금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데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소리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른쪽이 또 지나치게 소리가 크게 들어옵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 오른쪽의 소리만 아주 크게 들리고 있고요. 이 소리를 편집할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리가 크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접점 문제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회로에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좀 믿고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다시 여러 번 꼽다가 어떻게 하면 꽂으니까 또 소리가 또 제대로 들어올 때도 가끔 있고 안 그럴 때가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믿고 사용하기가 좀 힘든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쓰면은 괜찮은데 그 헤드폰을 쓰면서 이제 소리를 감시하면서 그렇게 녹음을 하면 되는데 그 유튜브 찍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약간 고장 나가고 있는 단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구입할 때 한 2만원, 2만 5천원 주고 산 것 같은 한 2만 5천원, 3만원 줬나? 뭐 그 정도 몇 번 썼으니까 아깝진 않은데 그래도 좀 더 오래 갔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이 마이크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 써버리고 고장 나니까 좀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다음 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마이크는 이제 그 마이크입니다. 핀 마이크입니다. 저기 BY-M1이라는 핀 마이크인데요. 요것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증상이냐면 지금 이제 제가 배터리도 새걸로 넣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접점도 맞추고 요 세팅도 이제 카메라 쪽으로 돌리고 뭐 기본적인 세팅은 다 하죠. 하는데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이걸 흔들면은 잡음이 이렇게 심하게 들립니다. 아주 심하게 들립니다. 못쓸 정도로. 하는데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이걸 흔들면은 잡음이 이렇게 심하게 들립니다. 아주 심하게 들립니다. 못쓸 정도로. 이게 보통 이걸 허리에 차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걸 허리에 차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예, 이제 쓰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쓰면은 NG가 나면 이래 잡음이 들리면 멈추고 다시 녹음을 하면 되는데 소리를 모니터링 하지 않고 쓰게 되면 불안하죠. 불안해서 못 쓰겠죠.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아예 고장 났거나 이제 고장 나가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네요. 예. 요거는 중국 제품은 아니고 H1입니다. 얘가 일본 제품인가요? 뭐 아무튼 이거는 좀 오래가고 괜찮네요. 그 다음에 요거 소니 제품, 이것도 일본 제품이네. 얘도 뭐 아직까지 멀쩡한 것 같고요. 타스캠, 이것도 일본인가? 미국이었나? 일본 있나? 애매한데 얘도 뭐 나름대로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제나이저 MKH50이라는 동신 녹음용으로 쓰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붐 마이크 있죠. 영화 현장이나 뭐 광고 찍을 때 붐 마이크로 쓰는 얘도 그 마이크인데 아무튼 이 마이크들은 제나이저라고 이제 독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프로분들이 많이 조금 쓰시는 마이크고 그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중국 마이크들이 이렇게 생긴 또 중국 마이크가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마이크가 말고 이제 기능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국 마이크가 있는데 그런 걸 사신 분들도 또 뭐 좀 약간 화이트 노이즈가 많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치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화이트 노이즈가 많고 뭐 하여튼 약간 실망을 했다라는 한 7만원짜리 샀는데 실망을 했다라는 분 글도 봤고 그러니까 마이크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많이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그다음 미국이나 그다음에 호주나 이런 쪽에 이제 마이크 기술을 가진 일본이나 이런 마이크 기술을 가진 쪽에 기술을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가 사실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마이크를 하나를 만들면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짧으면 테스트를 못 해보다 보니까 1, 2년 뒤에 마이크라는 게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장기간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정성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국은 마이크를 개발한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런 고장, 내구성 문제, 고장 문제, 이 화이트 노이즈가 많은 어떤 음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제나이저나 뭐 독일산이나 일본산들은 특히 독일산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마이크를 개발해 왔고 그 퀄리티한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니까
다 인정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겠죠. 예. 그 외에 뭐 중국에서도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제품들은 아주 많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제품들은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가령 이제 좀 저렴한 조명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이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아직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딱히 예전에 권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권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또 비싼 로드 마이크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거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이제 거의 쓰레기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좀 제대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로드 마이크 20몇만 하잖아요 사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